자, 14, 15, 18번 했고요. 16번 봅시다. 자, 16번. 자, 대여가 몇 번? 2번. 자, 4페이지 1강 2번 보세요. 틀지 않고. 4페이지 1강 2번. 4페이지 1강 2번 필기한 거 보세요. 자, 끝까지 넘기기 싫은 사람은 59페이지 8강 29번 보세요. 59페이지 8강 29번.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뭐야? 형광 펜칠하세요. 형광 펜칠하세요. 그렇죠. 세 가지 복합 명사. 두 번째 somebody something 사용식에서 세 번째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럼 그 뒷 문장은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정답은 C. C. 여기 명사 없죠.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자, 17번 제가 주세요. 17번 양대가 아, 야, 몰라. 대형이 정답은 2번. 2번. 자, 만약에 도우주가 브레인을 받으면 대슬 써야 되는데 도우주가 맞습니다. 내용상 맞는 거야. 뇌들과 이렇게 뇌들과 됐죠? 도우주 맞죠? 꼭 해석해 봐야 돼요. B인지 델타인지는 됐죠? 정답은 B번이 아니라 델타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지금 뭐가 나왔냐면 배수사 플러스 비교급이 나왔어요. 배수사 플러스 비교급. 인간이 뇌는 뇌들과 그쵸? 해석상 브레인스죠. 그래서 도우주가 맞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죠. 그리고 침팬치와 고릴라. 가장 가까운 친척의 침팬치와 고릴라 아니야? 그죠? 우리 가장 가까운 친척은 침팬치와 고릴라죠. 엔드가 없어야 됩니다. 아직도 왜 엔드가 없어야 되는지 궁금할 거예요. 명사, 콤마, 주어 동사, 명사, 콤마, 명사. 둘이 동격. 명사, 명사, 동격이면 반드시 뭐야? 수일치 생각해야 돼. 여기에 엔드 씁니까? 아니요. 명사, 명사, 동격. 여기에 엔드 씁니까? 아니요. 자, 요렇게 필기해 놓고요. 그래서 엔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기서는 해석상 뇌들이죠. 우리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여러 종이죠. 근데 뇌는 한 종류일 수는 없잖아요. 해석상 브레인스라는 얘기다.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고요. 여기서 엔드가 왜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 18번 했고요. 자, 19번 대영아 정답은? 영훈아 정답은? B. B. 혜미?
델타. 델타. without 형광펜. 너무나 많이 했던 거죠. without이 나오면 무엇무엇이 없인지, 무엇무엇이 없다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냥 전치사인지 가정법인지 우드 써야죠. 어, 윌드 조동사 쓴 거 아니에요? 자, 윌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가정법은 무조건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뿐이에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뿐이 없어요.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물론 이제 혼합 가정법하고, 그치? 이 세 가지뿐이 없어. 가정법 미래는 가정법 과거의 일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가정법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도 우드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됐죠? 가정법 현재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 때문에 50%나 되잖아. 네.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I will not go to school,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럼 만약 내가 너라면 가정법 과거 써야죠. If I were you. 그죠? 자, 그래서 우드를 써야 됩니다. 해석해 봅시다. 달력의 개발이 없다면. 지금 달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럼 완벽하게 가정법이네요. 그럼 가정법, 동사,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뿐이 없다. 그죠? 예측하는 것이 계절이 뭐 개시 시작이죠. 온셋을 그게 불가능할 텐데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맨 문장이 맨 앞에 without이 있다면 가정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해석해 봐야 된다. 자, 20번 자, 20번. 그냥 뭐 볼 필요 없습니다. How come 형광펜? 그냥 why예요. why. 써보세요. How to eat.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요. 아까 컴펜.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어떻게 댑 이하가 온 겁니까? 이때에서 뭐죠? 가주어고요. 이때는 진주어예요.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어떻게 댑 이하가 온 겁니까? 그러니까 why 뜻이겠죠. 그쵸? How come은 원래 이 문장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how come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도치합니까? 도치 안 합니까? 도치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텍스에서는 정말 많이 나온 문제예요. 오케이? How come 다음에 동사 주었으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100점의 동사 쓸 수는 없잖아요. 됐죠? 자, a big shot, 거물이죠. celebrator, 유명인사. 그치? 거물, 유명인사. 자, B번에 보니까 beforehand가 있네요. 미리 얘기했었어야지. 안 한 거네요? 정답은 C번이네요. should have PP. 뭐뭐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한 거죠. 그게 슈드 PP고. 자, 21번 대응 정답.
것이 그렇죠? 22페이지 3강 26번 보세요. 네. 22페이지 3강 26번 뭐라고 써 있어? 형용사 우선 한수 대성 식. 읽어봐 크게. 한수 형용사의 옷은 한수 대성 신생명. 그쵸. 한수가 대성학원에서 신생명한테 영어를 배웠다. 다시 한번 한수 대성 신생명인데 한수에서 한의 한정사고 그쵸? 수는 뭐부터 쓰지? 서수부터 쓰고 기수 쓰죠. 서수 기수. 자, 그러면 형용사의 옷은 했으니까 아오가 한정사네요. 이렇게 바뀌어야겠네요. 형용사의 옷으로 자, 22번 정답은 세영이? 저요? 2번 무조건 A번이죠. 형광펜 A번. 이것도 많이 했잖아. Compare A with나 to B인데 만약에 수동태면 Compare죠. 그럼 얘는 PP죠. Compare 다음에 with나 to가 바로 붙어있다면 무조건 PP잖아요. 바로 위드 있죠? PP 써야죠. 물론 해석은 비교해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자, 형광펜 칠하세요. 복합분사 너무나 많이 했죠. 그죠? 갑니다. PP라면 수동 비지지 아니다 아릴레이티브죠. 명사 나와야 되는데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명사 못 나오죠. 그러면 전치사겠네요. 릴레이티브 다음에는 수죠. 원래 이 문장이죠. 이제 이 정도는 갖고 놀아야 돼. 그죠? 23번. 오! 26번까지 뿐이 없네요? 아, 좋아. 예. 이하고! 자, 23번. 네, 오늘 일찍 주문합니다. 자, 이제 재수. 소연이 몇 번? 혹시? 이거 1강 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C 빨간 거 형광펜. 빨간 거로 형광펜을 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형용사 가치 있는 써야지. 디저브드가 아니라는 얘기야. 가치 있는 형용사. 이제 우리가 파이널 할 때에는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파이널 할 때 ing, pp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동사의 성질이 없고 ing, pp 동사의 성질이 있고 뒤에 붙은 건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지금은 안 해요. 이거 듣고 그만둘까 봐. 농담이고요. 지금 막 집어넣으면 헷갈려서 그래. 자, 또 형광펜 칠합시다. 빗사이즈 빗사이즈 대 빗사이즈 구분해야 돼요. 알았죠? 얘는 뭐야? 뭐뭐 이외에 다른 이런 뜻이 있죠? 두 가지 뜻이 있어. 1번 2번 디퍼런트도 있고요. 얘는 넥스트 투 그냥 바이예요. 뭐뭐 옆에 S 붙어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요. 두 번째 빗사이즈는 비사이즈는 두 가지로 쓰이죠. 접속 부사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여? 전치사로도 쓰이죠. 뭐뭐 이외에 게다가 무슨 개념? 플러스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쵸? 너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포함시키는 플러스 개념이야. 접속 부사로 쓰이면 in, 에디션이 뜻이고 전치사로 쓰이면 in, 에디션, 투죠.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in, 에디션은 접속 부사, in, 에디션, 투는 전치사. 30문제뿐이 없다 그랬는데 26번까지뿐이 없어서 설명 안 해도 되는 걸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이외에 너가 생각하기에 삽입이네요. 주동동 삽입, 그죠? 주동동 삽입. 주어가 없으니까 후에버 쓴 거 맞고, 후에버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 명사절 역할을 했죠. 전치사의 다음. 다음. A번 일어나면서 했죠. 불인자 테이크 안 했어요?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불인이나 테이크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얘는 가지고 오라고, 얘는 가지고 가라죠. 이 책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쵸? 내용상, 내용상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크 써야죠. 자. 다음 거? 다음. 대형 정답은? 기본. 자, 여기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네요. 만약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네가, 여기서는 미우겠죠, 그죠? 네가 미행을, 접근을 당한 거니까 미행 당한 거죠? 그쵸? 그러면 길 건너서 가능한 한 멀리 거리를 두라는 얘기네요. 뭐 사이에서? between 현관대. 전치사죠? 미라, 킹이라고 써야죠. 자, 25번. 이거 맞추기 힘듭니다. 몇 번 했어? 몇 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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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이? 그냥 할 거야?